집 교사입니다. 와우. 제 남자친구 삐돌이에요. 하루에 12번도 넘게 삐치거든요. 야, 남자면 마카롱 아시죠? 마카롱. 얼마나 맛있는데. 달달한 프랑스 과자. 한 번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초코맛, 딸기맛 두 개를 샀어요. 초코맛은 남자친구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딸기맛은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그냥 제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딸기맛 혼자 다 먹었어? 오빠 딸기맛 싫어하잖아. 야, 그래도 그렇지. 물어보지, 너 혼자 다 먹냐? 아, 삐친 거예요. 삐친 거예요, 남자친구가. 아~ 그건 사랑 삐침이겠지, 사랑 삐침. 전 몇 시간이고 얼르고 달래야 기분이 풀립니다. 하루만 남자친구가 저한테 간지러움을 막 태우는 거예요. 어, 간지러움 오빠 하지 마. 자, 이제 내가 할 거야. 막 이때 막.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진짜 밀렸어? 어, 하지 말라니까! 지가 먼저 시작해놓고. 장난 안 봐주는 사람이 왜 있어. 왜 제가 하려니까 나 삐치고 난리냐고요. 결국 뒤잘못 하나도 없는데 삐친 남자친구를 위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또 한 번은 밤 12시가 넘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양이야, 나 임신나 회식하고 있는데 나 지금 데리러 와라 한다. 나 지금 자려고 누웠어. 얼른 택시 타고 들어가. 뭐? 택시 타고 들어? 우리 이제 끝이야. 연락하지 마. 술 취했는데도 삐진 거야? 다음날 제가 몇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달래고 달래서 겨우 화를 풀었어요. 근데 말이죠. 진짜 다음 달에 이 남자랑 결혼해요. 결혼해요. 왜? 결혼해서도 이렇게 삐치면 어떡하죠? 결혼 안 하면 삐치고 진짜 결혼해야 되나요? 해주셨습니다. 주위에도 좀 이렇게 잘 삐지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희 가족들이 가족이 삐져요? 저희 가족이 다 소심해요. 주말에 성당을 가는데 성당에 어느 날 아빠를 빼놓고 간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날 삐져서 다음날 없어지셨어요. 성당 같이 하잖아요. 네,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부분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과연 맞아요. 어떤지 맞아, 고민의 맞아. 주인공을 모셔볼게요. 좋겠다. 자, 주인공 나와주세요. 얼마나 삐쳐요? 하루 12번은 삐져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나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뭐 갔다 와 이럴 텐데 오빠가 왜 나한테 또 얘기 안 하고 지금 가냐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또 삐져요 또. 진짜 삐져요? 네, 진짜 삐져요. 농담 아니시고. 아, 농담 아니에요. 진심 삐져요. 굉장히 잘생기고 막 그랬어요?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또 네, 뭐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맥주 좋아해서 캔맥주 사러 갔는데 전 남자친구가 술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더 잘 삐지니까. 그래서 아, 술 먹는 거 잘 삐지는 거 아니야? 삐짐의 절정이 오는구나. 완전 절정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맥주 샀는데 제가 먹는 게 싫으니까 몰래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빠 또 삐지는 거야. 내 거 어디 갔냐고. 그래서 아, 이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내가 빨리 줘야겠구나 해서 오빠 여기 먹어 그랬더니 안 먹어! 이러면서 변기통에 막 버리는 거예요. 네, 새 거를. 아니, 다음 그래서, 달에 결혼한다고 그랬죠? 네. 남자친구가 돈이 어느 정도 많은 거예요? 그지예요. 혼쭐을 내주려고 뭐 안 만나고 막 안 일해봤어요? 본인이 삐지거나 뭐. 네. 아, 제가 옛날에 안 그래도 초반에 엄청 제가 잘 삐졌거든요. 제가 잘 삐졌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200일 날이었어요. 근데 아, 사귄 지? 네, 사귄 지 200일인데 오빠가 술을 먹겠대요. 그래서 술 마실 거면 나 집에 갈 거다. 놀러 갔지. 네, 200일 날. 그래서 내려서 갔어요. 근데 저는 놀 줄 알았거든요, 집에. 잡아줘야지. 네, 그래서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완전 역전됐어요. 이제 전세 역전돼서 이제 한번 너 당해봐라. 너 진짜 너 힘들 거다. 이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것 같았고. 어, 그렇네요. 아니, 그림이 그러네. 네.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교제한 지? 4년이에요. 4년째. 와. 아, 그러면 3년 한 절반은 삐져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남자친구 삐진다고 여기까지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이 이게? 아니 진짜 남자친구가 삐지면 말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등도 돌리고. 그래서 제가 다 풀어줘야 돼요. 100%. 야, 진짜. 한 200일 정도 좀 재미 보다가 한 1,200일을 지금 계획을 만나다가 중간에 도중에 헤어지고 싶을 생각도 그래, 있었을 것 같아요. 뜨거운 화해를 하나 보죠 뭐.
다행이다. 근데 뭐에 반해서 사귀게 된 거야? 남자친구 어디에 반해서? 남자친구가 진짜 잘해줘요. 다른 그 삐지는 것 빼고는 너무 잘해주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운동화 같이 사러 갔는데 제 운동화를 보더니 너 운동화 사야겠다 이러면서 바로 사주더라고요. 거기서 봐라. 운동화에 맛이 안 있어요? 운동화를 이렇게 사주는데? 운동화에? 자,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절대로 삐쳐서는 안 되는 얼굴입니다. 절대로 삐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삐쳐요? 저도 지금 좀 억울해요. 왜냐면 그렇게 삐친다고 생각은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삐친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 200일 된 이후부터 이랬대는데 네. 그날 이후부터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복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소심한 게 좀 많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삐치고요. 또 부모님한테도 많이 삐치고. 예를 들어 엄마나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고기 좀 구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네. 아 네가 알아서 구워 먹든지 알아서 먹고 자 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안 나가죠. 그냥 안 나가죠. 저녁도 안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또 먹을 때도 놀 때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끼어서 또 재밌게 놀잖아요. 예. 또 이제 그게 눈에 보기 싫으니까 또 집에 가고. 어. 야. 삐치면은 그 본인이 절대 먼저 사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저 혼자 크다 보니까 좀 저 의주대로 많이 컸고 제가 먼저 풀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우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 먼저 와서 사과해 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계속 기다려? 네. 옆에 친구분으로 하실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맨날 삐진다는데 어때요? 아, 진짜 많이 삐지는데요. 어이가 없어요. 삐지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남자들끼리 이제 모이면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놀리기도 하고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던데 갑자기 삐져서 집에 가요. 왜?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문제다. 진짜 문제야. 모르겠는 건 진짜 문제네. 같이 술을 먹으니까. 네. 그리고 노래방을 갔는데 네. 저한테 과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응? 싫어 그랬더니 싫어? 나 집에 간다? 하라? 진짜 갔어요.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이유도 모르는 진짜 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좀 많아요. 놀다가도 그냥 가고 조금 놀린다고 가고 뭐 언제 간지도 솔직히 모를 때도 있어요. 솔직히 모를 때도 있어요. 너무 나빠. 너무 나빠. 근데 너무 웃긴 건 지금 저분이 지금 2년 만에 본대요. 어?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제가 2년 전에 친구들끼리 4명이서 같이 그 매번 부모님들한테 다 인사를 다녔어요 명절 때마다. 근데 2년 전에 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모님 집 근처에 계실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바로 끊더라고요. 좀 급하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나 선물도 이거 작은 거지만 좀 사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어. 아, 이유가 뭐야? 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충격이 좀 많이 받아서 그 말에? 예. 네. 아니 그러면 2년 네.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럼 당신도 2년 동안 삐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남자친구?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때가 여자친구 부모님이랑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예. 친구들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여자친구네 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못 가고 좀 너네가 이해 좀 해줘라. 제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날 이해를 안 해주니까 제 상황에서는 애들한테 되게 많이 섭섭했어요. 친구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친구의 그 말 한마디는 정말 아직도 좀 충격이긴 해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어때요? 좀 그 말은 내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좀 심한 거는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순간 제 화를 주체를 못한 것 같고. 그럼 한번 먼저 한번 사과 그래요,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때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아 이제. 먼저 해줘. 마이크 대고. 내가 먼저 하라고? 내가 먼저 하라고? 먼저 해보시라니까요. 네. 먼저 한번 해봐요. 야, 친구야 미안해.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못하겠어요?
왜? 오, 자존심 상해? 모르겠어요. 그냥 먼저 잘 안 끊는지.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한번 받아주고 나도 미안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우와. 와. 아니 그러면 미안하다고 먼저 해봐요. 그래 형표야, 내가 정말 그때는 너의 상황이 그렇게 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정말 미안했다.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고,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고. 뭐야? 나도 미안해. 나도 소심해서 이해해줘. 나.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다음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벌써 몇 번이나 또 삐졌어요. 시부모님이 이제 세탁기를 사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아는 분한테 살려고 했는데 식사하러 가신다고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 보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제 입 나오고 삐지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풀었어요. 뭘 미안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 왜 삐졌냐. 말 안 해요 그때도. 진우한테 삐진 거는 아니고 솔직히 아버지한테 삐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준다고 하셨으면 확실히 단도리를 짓고 가시든지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빠한테 화가 났던 거를 진우한테 좀 풀었던 거, 진우한테 좀 풀었던 거 같아요. 왜? 왜? 근데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그때그때 화가 나면 얘기를 하지 왜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그냥 제 혼자 꿍꿍 앓다가 조금 놔두면은 그래도 좀 사그라들거든요. 가만 놔둬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 진짜 그러면 계속 오래 갈 거예요. 진짜 연락 안 하면 자기도 먼저 미안하다 안 하고 하루고 이틀이고 갈 거예요. 통화를 안 하니까 절대로. 만약에 삐쳐있을 때 여기서 달래주지 않으면은 결혼식 때까지 연락 안 하고 아니면 결혼도 그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우가 할 거라고 믿어요. 진우가 할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아니 안 하면 9월에 결혼하는데 안 한다면 전화를 그때까지. 그럴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싸웠다 치자고요. 네. 그때도 사과를 안 할 거예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찾아가긴 하겠죠. 응? 찾아가서 얘기하겠죠. 뭐라고? 찾아가서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시작.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찾아가서 네가 먼저 사과해. 왜 전화 안 했어. 사과해 빨리. 나 네 집 앞까지 왔잖아. 사과해. 안 해. 나 할래. 마지막으로 자. 미래의 남편입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야 이거. 오빠 이제 우리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오빠랑 나랑. 그러니까 오빠가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래요. 네 진짜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한테만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용기를 한번 내봐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안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들한테 다 사과하고 돼요. 가요 오늘. 자 오늘 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미안하다 이거 한번 그래 미안하다 이거 한번 해요. 야 미안하다 한번 해요. 그래 샷 미안하다 샷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요. 자 버튼 가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 사랑합니다. 저는 남편분께서 조금만 더 아내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고쳐 나간다면 이건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비예요 예비. 자 미리 저는 일단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걸 안 하는 거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애초부터 이렇게 쌓는 건데 그 핑계를 저는 애초부터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승현. 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민. 네. 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사연이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 소리가 나면 날수록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나와? 집에 가세요! 삐지신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앞으로 이 삐짐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그리고 이 삐돌이 봐줘서 고맙고 사랑해 진야. 결과 나왔답니다. 과연 고마워요. 네. 자 보여주시죠. 야 이거 대기사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보여주세요. 이거 1등 안 하면 또 삐질 것 같은데. 아 1등 해도 삐질 것 같아. 131! 131입니다. 설마. 아빠의 성공 비법 20대 여학생.